자, 평강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평강 진실은 제 7차 설명회 사회를 맡은 김태훈 장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는 장상준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동의회 소집 허가 결정이 드디어 내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만간 개최될 공동의회에서 다루어질 안건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가오는 공동의회를 잘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정관 개정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의회를 통한 정관 개정 왜 찬성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상준 장로님, 공동의회가 참 길고 험난한 과정 끝에 드디어 법원의 소집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네, 작년 12월 18일이죠. 김영렬 장로님을 대표로 한 회원 3분의 1 이상인 2398명의 청원인이 교회 공동의회 소집 허가 청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길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난과 겁박 속에서도 6개월 동안 끊임없었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난 5월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통해 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하셨습니다. 특히 평강의 날에 이 법원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정상화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평강의 성도들에게 확실한 표징으로 밝히 보여주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회를 지지하는 평강의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발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100%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리회장 체제가 시작된 후부터 대리회장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동회를 지지하는 교육자와 성도들 향해서 수없이 많은 비난과 핍박은 물론이고 탄압성 고소고발 징계를 포함한 법적 조치들을 불도저로 밀어붙이듯 단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중 단 하나도 대리회장 측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승현 목사님에 대한 그 횡령 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기각된 날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4월 27일에는 김겸손 목사님 외 세 분에 대한 예배 방해 및 업무 방해죄 경찰 고발권도 혐의 없음 불송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구속사운동센터 이사장이신 이승현 목사님을 해임시키려고 긴급 총회를 열려고 했던 이사회의 시도마저도 총회 소집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나자 소송 중에 자진 취소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는 방해 공작과 법적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지난 5월 17일 법원은 공동의회 소집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6월 2일이죠. 공동의회를 지지하는 19분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회의 무차별적인 징계 조치에 대한 노동청의 심리가 있었습니다. 6월 13일까지 10일간의 화해 조정 기간 후 확정될 예정인데 전원 복직 처리되리라 믿습니다. 네,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동회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공동회를 지지하는 편은 마귀의 집단이다,
그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의 거짓된 말이나 선동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까지의 많은 사건들의 결과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의 확신을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회장의 폭주,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보신 많은 표징과 같은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리회장은 자신을 반대하는 교육자와 성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징계 및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남녀선교회 총회장들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일방적인 징계 공문을 발송했고요. 13명의 교육자와 성도들이 교회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또다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김경선 목사님 외 세 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해달라고 이의제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척했다는 이단설교로 무리를 일으켜서 노예재판에서 면직처리된 콩땡땡씨를 다시 복지시키려는 의도로 지난번 노예재판에 참여한 우리 측 목사님과 장로님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공동의회 준비위원회가 지금까지의 토요 설명회 자료를 책자화해서 배포를 해드렸는데 이 책자도 역시 불법 간행물이라고 하면서 책자를 배포한 성도들에까지도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네, 대리회장 측의 폭주는 정말 멈출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고 해석하며 자신과 입장이 반대되는 모든 행위는 다 불법으로 몰고 가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대리회장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본 것은 너무나도 불법 부당하고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것들만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안타깝게도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대리회장 체제 언제까지 계속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공동의회라는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권을 반드시 개정해서 대립과 갈등과 혼란의 근원인 이 대리회장 체제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장상준 장로님, 이 대리회장 체제 많은 성도들은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정말 큰 맹점이랄까요? 큰 문제점이 있다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우리 교회의 정관하에서는 대리회장직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 잘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대리회장직이 임기 제한이 없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대리제 회장의 임기는 정식 담임 목사가 선출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식 담임 목사가 계속 선출되지 못한다면 지금의 대리회장의 임기는 무한정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리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정식 담임 목사 선출을 위해서 대리회장께서 한 가지라도 추진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대리회장은 정식 담임 목사 선출을 위해서 정관 개정을 하려는 공동의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교회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공동의회 지지 모임을 방해하며 소중한 헌금으로 마련된 교회 재정까지도 사용해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어땠습니까? 법원에서는 신청인들에게 소집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분들께서 시침을 뗐습니다.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갑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꿉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 그 많은 헌금을 변호사비로 낭비해가면서 막으려 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그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을 해온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회장은 지금 공동의회는 하나님의 뜻이기는 한데 공동의회의 안건은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 광고에서는 공동의회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대리회장 측에서는 공동의회 첫째 안건인 전관 개정을 반대해서 정식 단임 목사 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매일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어떤 방법으로 정식 단임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볼 때 정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정식 단임 목사를 세울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관 개정 반대는 대리회장 체제를 대안도 없이 계속 끌고 가겠다는 그 속내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대리회장이 선출된 과정을 좀 돌아보면 지난 11월 13일 당회에서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만을 통해 대리회장 자리에 올랐죠. 정식 담임 목사의 경우 당의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후보에 선출된다 하더라도 공동회에서 다시 한번 출석인원 수천 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지금의 대리회장은 이런 어려운 관문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단지 당회원 과반수의 지지만으로 자리에 오른 셈이죠. 그러면서도 사실상 정식 담임 목사의 준하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고 게다가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그 어떤 담임 목사들도 잘 행사하지 않았던 징계권과 교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까지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상준 장로님, 더욱 아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 교회 정권 하에서는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만 계속 얻을 수 있다면 대리회장은 지금의 대리회장 체제를 영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불합리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 대리회장 체제를 끝내고 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관 개정 찬성뿐입니다. 네,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우리 교회의 정관,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담임 목사 선출 시 소수의 결집만으로도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선출 방식은 당회 및 공동회 직접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처음 선출과 연임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당회원 3분의 1 이상의 결집만으로도 수천 명의 공동의회 회원들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담임 목사 선출이나 연임을 부결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장로님의 설명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소수의 결집의 결과로 교회 전체가 너무나도 큰 혼란과 분쟁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근본 사태를 통해서 우리 정관의 허점과 위험성이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교회의 정관, 사실 대한민국 교계의 일반적인 정관들과 비교시에도 매우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 많은 교회의 정관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법 분야에서 덕망이 높으신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선출 시
당회 및 공동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은 한국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조항이라고 합니다. 물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외부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해 오는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 내부의 목사 중에서 담임 목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회는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의 찬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교회 분열과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니 왜 3분의 2 조항을 과반수로 개정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 입성하신 이후 정관을 개정하면서 3분의 2 찬성 조항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3분의 2의 찬성, 교회 구성원 절대적 지지 말로는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수많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중요한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회를 계속 반대해왔고 지금 표면적으로는 공동회를 인정하면서도 정관 개정에는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대대적인 네거티브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근본 정관 개정을 통해 우리 측에서 특정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바일용 포스터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종신 당회장을 꿈꾸는가? 원로 목사님도 안 하셨던 위임, 70세까지 종신 당회장, 과반 정관 개정안에 왜 끼워 넣었습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법의 집합체, 정관 개정 단호히 반대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저도 저런 포스터들을 이제 보았었는데요.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선동에 불과합니다. 근본 공동의회 안건 중 하나인 정관 개정안은 위임 목사 규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포스터를 계속 유포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담임 목사 선출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개정하는 것에만 국한됩니다. 위임에 대한 요건은 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공동의회를 통한 정관 개정과는 별개로 계속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정관이 개정되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누가 선출된다 해도 그분은 위임 목사가 되려면 당회와 공동회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반대측의 거짓말에는 단호하게 맞서서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고 절대로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대리회장의 경우 정식 담임 목사가 세워지지 않는 한 그 공백 기간이 몇 년이 되었든 그 기간 동안 대리회장의 임기는 계속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임기 보장 차원에서 본다면 그게 위임 목사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이렇게 단번에 밝혀질 거짓말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의도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반대 측에서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번 공동회 개정안 부칙에 담임 목사 선출 시 후보로 국내외 지교회 목사님들은 제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는 좀 노이즈를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정관 개정안 부칙에는 15년 이상 된 본교회 목사님들에 한해서 후보자 자격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교회의 복잡한 내부 사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교회 상황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본교회 사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국내 지교회 목사님들이 제외된 것입니다. 교회가 정상화된 후에 다음 선거부터는 예전과 같이 15년 이상의 모든 국내외 지교회 목사님도 후보 대상에 오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또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설령 3분의 2 찬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담임 목사에 선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임기 내내 소신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인기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는 때로는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교회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 하에서는 특정한 결정이 본인의 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중심을 지키고 공정하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담임 목사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 된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네, 어떤 조직이든지 이해관계는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우리 교회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교회의 당회원 구성은 대한민국 어떤 교회와 비교를 해봐도 좀 특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목사님들이 당회원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과 교직원 장로가 당회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교직원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이로 인한 교회 내에서 찬성 반대의 입장이 더욱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데 이런 우리 교회의 당회 특성상 3분의 2 찬성 요건은 담임 목사를 임기 내내 흔들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직이든 리더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없는 조직이라면 그 어떤 유능한 리더도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이건 앞으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다 하더라도 직면하게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정관을 개정해서 3분의 2 요건을 과반수로 완화시켜야 소수의 결집으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장상준 장로님, 정관 개정을 찬성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의 내용을 주목해 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공동의회에서 정관 개정을 찬성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갈급했고 또 기도해온 소망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담임 목사 선거 때마다 대립과 분열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약 없이 계속되는 대리회장 체제의 폭주에 종지부를 찍고 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어느 누가 담임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의 부흥과 구속사의 전진을 위해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현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을 반대하신다면 그대로 반대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정관 개정만은 반드시 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유정원 대리회장님을 지지하고 또 대리회장이 정식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의견? 아니요.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정말 그거를 원하신다면 우선 정관 개정에는 찬성하셔야 합니다. 정관 개정이 없이는 우리 교회는 정식 담임 목사를 선출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 공동의회에서의 정관 개정 찬성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비전은 평강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화롭고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왜 정관개정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관개정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이러한 우리들의 소망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며 지금의 비정상적인 대리회장 체제는 기약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정관개정 찬성, 평강제일교회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설명해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